부산 지역 4개 대학이 학교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등 학교 자원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 수 감소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강의 공동 개설과 연합대학 형태 운영 등 대학들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상생의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4개 대학이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손을 잡은 학교는 하나의 지역구 내에서 10여 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부경대와 경성대, 그리고 동명대와 부산예술대입니다. 올해 개학일부터 해당 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 원하는 강의를 듣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실습실 등 학교 시설물들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경대는 수해양, 경성대학은 예술, 그리고 상경계통, 그리고 동명대학은 산학협력으로 대단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부산예술대학은 학교 명대로 예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를 상당히 부산에서 대학 간 연합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성대와 동서대가 현재 강의를 공동 개설해 운영하고 있고, 부산 가톨릭대, 부산 외대, 영산대도 지난 2월 연합대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대학 간 교류의 주요 원인으로는 학령 인구와 대학 진학자 수 감소, 즉 입학생 수의 감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은 향후 10년간 6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학령 인구가 18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 역시 해가 지날수록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 교육부는 약 10년 후에는 대학교 입학생 수 역시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지역 대학의 경우 현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학생 확보에 더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력 인구가 많이 줄고 있죠. 많이 줄기 때문에 대학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은 그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을 텐데 강점이 있는 치중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옆에 대학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적으로 얘기해서 비용은 적게 들고 효과는 높일 수 있는 대학 경쟁력 강화의 효율적인 방안이자 위기 상황의 돌파구로서 이어지고 있는 대학 간 상생의 움직임이